자, 오늘은 앞다리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런 임파선 같은 거 제거해 주시고요. 여기서 부채뼈가 빠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어깨뼈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태 쪽, 이 알통 쪽이 빠진 겁니다. 여기, 요게 아롱사태 하나, 둘, 세 개. 요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두근하고, 그리고 여기. 요거랑 이두근이랑 삼두근이랑.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업종에 따라서 요 아롱 사태를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같이 그냥 통짜바리로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제 육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족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판매를 하니까 이제 부분용으로 받을 때는 요 사태 부분이 아예 없겠죠. 어깨 쪽 부분, 요 앞다리 부분, 요 부분만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띄어보자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없고 이렇게 앞다리살 부분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항정살을 한번 띄어볼 건데요. 자, 여기서 기름을 제거를 하시고 못 먹는 거. 뭐 옛날에 뭐 텔레비에서 엄지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걸 한번 촬영을 온 적이 있었는데 이참이 정육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. 요게 엄지살이래요. 엄지 모양으로 생겨서 그냥 그렇대요. 그냥 그렇대요. 엄지살이래요. 누가 지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여기서 항정살을 뗄 건데 이제 껍데기 있는 항정살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뚝 자르시면 돼요. 소매점에서는 이제 껍데기 없는 항정살을 대부분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버티고 있을 때 얘를 걷어주시면 좀더 쉽게 나중에 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떼어내 주셔야 나중에 좀 편하게 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껍데기를 떼어내시고 털 미는 건좀 이따가. 여기 목살하고 연결됐던 부분에 못 먹는 거, 요거 하나 있어요. 요거, 요거 꼭 나오니까 요거 잘 제거를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여기서도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지살이라는 아이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. 엄지살이래요. 얘가 엄지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냥 찌개로 넣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도 또, 자, 또 나왔네요. 몇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에 아무튼 저거를 어디 MBC인가 어딘가 거기서 촬영을 한번 왔었어요. 그러시면 앞다리 사태 붙은 것과 안 붙은 거, 그리고 이제 부채 덮개살. 여기서 오돌뼈, 이 부채뼈에서 나온 오돌뼈 제거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털을 손으로 만져보시고, 이렇게 보통 털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이제 만져보시고, 털 반대 방향으로, 역방향으로 이렇게 해서. 여기 위에 보이는 거 조금 뜯어내주고요. 자, 뒤집어서.
이렇게 하시면 자 앞다리살 한 마리 분